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 그 당시 중수 이과장에 있는데 누구에게 부탁한들 그놈 하나 정대택이 그놈 하나 구속 모시겠습니까? 이거 청부 고발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저를 믿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이 보도가 나가니까 윤석열이가 직접 전화가 와요. 이 기자한테. 기자한테. 예. 정대택은 정신 나간 사람이고 저 노덕봉 대표님은 청부 고발 몇 번 당했어요? 지금 다섯 번 당했죠. 저 숫자 세어볼까요? 청부 고발 당한 거? 예. 정 기장님은 일곱 번을 당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윤석열이 장모의 사기권을 보장해줬어. 그래서 장모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끼를 쳤다. 자, 숫자 세어볼까요? 청부고발 당한 거? 네. 2003년 10월 달에 전익정이라는 애가 저를 고소합니다. 그게 첫 번째 청부.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2003년 10월 27일경에 김충식이가 고소합니다. 두 번째 청부고발 당했네. 네. 네. 두 번째. 네. 김충식이는 그 후에 또 두 번 합니다. 김충식이. 그러면 네 번 당했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김충식이 내연남이라고 해서 대리고발이라고도 칩시다. 네. 근데 전혀 상관도 없는 나하고 이제 지금 제가 있는 장안평 사무실에 올 때 갈 때 없어가지고 산 쪽에 전기줄 피복을 떼가지고 가스 중독된 사람을 제가 데리고 거두고 있는데 걔를 교사해가지고 고소를 시킵니다. 다섯 번 넣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검에서 천막 농성할 때 네. 그때 뭐 처음에는 30억을 주겠다. 장로군가. 네. 그 다음에는 또 10억으로 깎자. 아씨 이렇게 안 받아. 너 나쁜 놈이네 이놈. 하고 돌려보냈더니 또 고소를 해요. 저를. 또 최은순이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시켜서 또 고소를 하고. 그러면 한 7번. 7번. 예. 근데 이 중에 내가 다 무죄를 받고, 무혐의를 받고, 하나는 제가 저를 사기로 기소를 해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을 해가지고, 무죄를 받고. 예. 근데 그, 2013년 3월에 김충식이가 저를 한 5가지 죄로 고소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맞고소를 했었는데, 그것은 거기에 보면은 윤석열의 23기 동기, 지금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성욱이가 그 당시에 동부지검 부장검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이가 뒷배를 해가지고 저를 기소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 참여재판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김충식이가 저를 고소해가지고 2013년 12월 달에 김한규라는 검사가 저녁에 잠깐 왔다 가라고 하더니 해장국 하나 사주고 밥 먹자고 밥 됐으니까 안 먹는다기도 억지로 먹자고 해놓고 가라고 하더니 갔다 기소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재판을 기소가 돼가지고 국민 참여재판을 해달라 그렇게 복을 맺는데 다섯 번을 공전을 해요. 알았다 해달라 검토해봐가 또 해달라 해갖고 다섯 번을 공판을 그냥 거쳐가면서 나중에는 판사가 저한테 사정을 해요. 내가 피고인은 난 의견을 잘 재판을 진행할 테니까 그냥 하자. 아, 거기에 속은 거죠. 판사한테 당이 당해가지고 그 재판을요 2013년 번호가 24, 15, 16 2017년 1월 달에 이제 선고를 받는데 거기에 이제 증인으로 그 최은순 작은아버지 있죠. 그 나와가지고 그 공증헌대로 최은순은 나쁜데 조카 딸이지만 친딸처럼 귀엽고 나쁜 여자고 이렇게 다 해서 그 부분을 나 증언하기로 그걸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서 녹음 틀었잖아요. 못 나오게 하는 거. 뭐 병원에 입원해라. 뭐 돈 얼마 줄 테니까 뭐 해라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대표님은 청부 고발 몇 번 당했습니까? 지금 김충식이한테 당했죠. 두 번째 당했어요. 두 번 해가서 한 번은 무혐의. 네. 세 번이구나 김충식이한테. 네, 세 번. 네, 한 번은 둘 다 무혐의 나오고 네. 그러니까 한 지금 다섯 번 당했죠. 지금. 제 생각에는 윤석열 가족들을 최초로 고발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저를 갖다가 몰아쳐가지고 네. 지금 기소를 했지 않았나. 시청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윤석열이 장모의 사기권을 보장해줬어. 그래서 장모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 그 윤석열 청부 고발 사건 누구한테 배웠냐 이걸 그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윤석열이 장모나 그 윤석열 처 이쪽에 윤석열 처가 쪽들이 청부 고발을 해서 남을 궁지에 몰빠뜨리는 이런 것들 정 의장님 하나만 했겠어요. 많이 했겠죠. 정 의장님만 일곱 번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예, 윤석열 지금 처 김건희 사건까지 청구 고발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법률팀 시켜서. 이거는 윤석열이가 이번만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윤석열 일가들은 정대택 회장을 비롯해서 같이 사업했던 안소현 씨를 비롯해서 수십 건의
청부 고발을 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보고 이런 직관성 청구 고발 범이다 윤석열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 기자님 의견 어떠세요? 저 동의하면서 예. 그 이상중 변호사 응징했잖아요. 예. 이상중이한테 뭐라고 응징했어요? 너 멀쩡한 사람 시켜서 왜 억지로 고소시켰냐? 그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소연 씨를 안소연 씨가 이제 3년 지역 살았던 거 그 고발인이 치은준하고 강모하고 같이 고발인인데 강은 고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하는 놈을 변호사 사무실 오락이 가지고 다 써놓고 이제 도장 찍으라고 시키고 진술하는 거 시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안수현 씨 재판하는데 판사가 그 사람 보고 강 그 사람 보고 왜 당신이 최윤준을 고소해야 되는데 안 했냐 왜 안 했냐 그러더라고요. 네. 윤석열이 언론관이라든가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네. 제가 2012년도에 계속 윤석열한테 결자 해지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답이 없어서 법무검찰을 감찰에다가 진정을 해가지고 감찰 받을 때 오마이뉴스에서 그 사실을 보도를 해요. 보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이런 이런 얘기를 써서 보내요. 윤석열한테 보냅니다. 예. 윤 과장은 불상의 일요일에 최 씨, 최은순과 점심 식사를 하며 저와 최 씨 관련된 사건 이야기를 하던 중 윤석열이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 중수이과장에 있는데 누구에게 부탁한들 그놈 하나 그놈 정대택입니다. 구속 못 시키겠습니까? 이제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저를 믿고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했다. 이건 기자 기사입니다. 오마이뉴스. 근데 기사가 저 이 얘기를 노덕구봉 대표나 정대택 회장님 이외에는 들을 사람이 없는데 저 기사가 아, 저 있어요. 내용을 어디서 김용신이도 있고 네? 김용신이도 김용신 아, 예. 그걸 누구한테 듣고 저렇게 기사를 썼습니까? 윤석열 장모는 과시하기를 좋아해요. 예. 최은수는 예. 그러니까 정대태가 그때 막 고소하고 할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 노덕봉 회장이나 또 그 40년직이라든가 또 이제 고여사한테 정대태 집 까불어 봐야 우리 사위가 윤석열이가 변호사 열보다 나은 변호사도 소개해 줬고 그래도 까부르니까 내 사위가 전면에 나선다고 한다. 근데 저게 그 일목요연하게 문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저 내용에 대해서 노덕구멍 대표는 자세히 들어본 일 있어요? 그때 같이 식사할 때인가 이게 저런 비슷한 내용으로 들은 적은 있어요. 이게 누구하고 식사를? 최은순이랑 같이 식사. 이게 최은순이 네. 있는 자리에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직접 들은 분이 노덕봉 대표네. 녹취했습니까? 녹취는 안 했죠. 그때 당시. 좀 아쉽다. 녹취를 했어야 돼. 그때는 되는... 밀정인데 녹취 안 했죠. 아니. 그때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네. 벌어져서 갔으면 녹취했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아니고 저 내용은... 그때 당시에는 네. 정대택이가 죽일 놈이었거든요. 그런 나쁜 놈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가 한번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어떤 놈인가 그래서 봤더니 사건이 완전히 거꾸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최은순이가 나쁜 년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조심을 해 최은순이가 나쁜 년이다 네. 판단한 때가 네. 저 무렵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윤석열은 불상의 일요일에 최은순 장모와 점심 식사를 하며 정대택과 최은순 관련 사건 이야기를 하던 중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 그 당시 중수 이과장에 있는데 누구에게 부탁한들 그놈 하나 정대택이 그놈 하나 구속 못 시겠습니까 이거 청부 고발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그렇지. 이제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저를 믿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이거 그 저기 이러면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 딸은 어떻고 딸이 또 가고 이렇게 오고 뭐 어쩌고 오고 저 윤석열이가 늦게도 저기 딸이 늦게 들으면은 윤석열이가 저기 뭐요 김치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고 그래서 있고.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아, 이 얘기는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도덕봉 고여사 440년지기가 귀가 아프게 겁주면서 합의하라고 하고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아 그렇죠 너 까부르면은 간다 아, 저 최은순이 사위가 이제 양재택이하고 떨어지고 중수부에 이런 놈이다 하고 겁주는 거죠. 노덕봉 대표, 그다음에 전대현남, 이 세 사람. 전대현남에 40년지기. 40년지기, 그러니까 전대현남, 처남, 이 세 사람한테 들었다. 네, 그러죠. 뭐 귀가 닳도록 들으셨겠네요. 이 얘기는
그 저기 내가 이대로 워딩을 해서 윤석열이 집으로 보내요 편지를. 엄마 이런 일 얘기한 적 있냐? 그리고 너 오마이뉴스에 이런 기사를 내니까 자, 정치가 진정서를 내자 법무부는 지난 3월 10일 정씨의 이 민원은 정씨가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 윤 검사가 이 형사사건의 당사자들임을 알면서도 당사자 윤석열이가 최은순과 김명신이가 정대택이한테 고소당한 당사자들임을 알면서도 장모 최은순 부인 김명신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 사건 및 다수 사건에 개입하여 정 씨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대검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게 회신하였다. 정 씨는 지난 11일 오마이 기자와 만나 이 인사는 윤 과장 장모와 관련된 얘기는 검찰 주변에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결국 내부 감찰까지 받게 된 것 같다며 윤 과장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니까 서면 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보도가 나가니까 윤석열이가 직접 전화가 와요. 이 기자한테. 기자한테. 예. 윤석열이가 정대택은 정신 나간 사람이고 아직 소환 통보 못 받았다. 하지만 윤 과장은 13일 관련 내용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정인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며 진정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압력 행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과장은 진정인은 지난 10년간 이게 2012년도입니다. 이 장모를 괴롭힌 사람으로 그것 때문에 장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심지어 인터넷에 제 부인을 꽃뱀이라고 표현한 글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기자하고 통화라 그 언론사에서 녹취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죠. 윤석열이가 진정인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했는데 과연 지금 정대택 사건을 대검에서 재수사 명령이 재기명령 수사 떨어지고 등등해서 정대택 회장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게 지금 진실이 밝혀지는데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될 발언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뭐 나는 판단 못하겠고 우리 시청자들이 혹시 여러분들 윤석열 말같이 정대택 회장이 정신병자라는 분이 있으면 의견 좀 주세요. 윤석열이가 정대택 회장을 과거에 정신병자라고 직접 통화한 녹취록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정신병자가 맞냐? 촛불 정부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유배됐다가 이제 중앙지검장이 돼가지고 되니까 시사저널이 윤석 장모가 윤석열 지검장 손톱 밑 가시 될까 이 기사를 내요. 예? 냈는데 2017년은 촛불혁명 일어나는 해네. 2017년 5월 8일 날인가 저 문재인 정부가 혁명 그렇죠. 들어서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저 5월 얼마 있다가 저 윤석열이 저 대전 고검 평검사로 있는데 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을 내지 않아요. 특검으로 와가지고 특검에 있다가 중앙지검장 됐죠. 특검에는 프락은 나온 거예요. 소송은 네, 대전지검 네, 그렇죠. 대전 고검 검사했어요. 네. 이게 이제 이 사진이 2013년도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근데 윤석열은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명박이 말 않고 독땅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듯이 윤석열이는 그 내가 저 윤석열이 집으로 계속 내가 이제 항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처가 덜덜 떨지 않겠어요. 다 비밀이 폭로되니까 과거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오빠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계속 윤석열 공격하잖아요. 우리 촛불 시민들이. 네. 그러니까 얘도 불안을 느끼고 윤석열이가 윤석열 처한테 내가 조직은 버려도 가족은 너는 버리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 딱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버려도 마누라는 안 버리겠다. 아,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김건희한테 푹 빠져가지고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야는 또 이런 얘기를 해. 저한테 유리하면은 메이저 언론 인터넷 언론을 찾고 여기에서 이제 시사저널한테 그런 거예요. 윤지검장 윤석열은 장모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 그러면서 여기다 뭐라 하냐면은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취재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기사화되지 않았지 않냐. 정대택의 오치 장모 사건은 기사화될 만한 사건도 아니고 아니다. 그런데 내가 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최근에 2020년부터 서울의 소리는 또 메이저 저기 인터넷 언론이라고 치고 서울의 소리에서 방영한 내용을
MBC 스트레이트, KBS 창 이런 데서 방영했는데 그 윤석열이 말 않고 KBS, MBC는 꼭 그러면 이제 진실이 됐지 않느냐? 다 팔아. 나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